안녕하세요. 청주 매주입니다. 지금 우리 멍순이를 데리고 운동을 나왔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비가 내렸잖아요. 이 풀들한테 초롱초롱 달려있는 이 물방울들이 너무 예뻐서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고 그러네요. 카메라가 성능이 엄청 좋은 그런 카메라가 있다라면 이거를 다 잡아서 보내드릴 수 있을까? 세상에 너무 예뻐요. 밤에 왜 비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낮에 좀 비가 오면 제가 이 영상들을 좀 찍어서 보내드릴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 구슬들이 이렇게 맺혀 있어요. 또렷이 화면에 담아지지 않는 모습이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아침 산책길에 제 눈에, 이 아이는 쌀이꽃 같기도 한데, 이게 아마 외래종일 거예요. 외래종일 테고, 민들레가 이 아이도 외래종인지 키가 엄청 큰 아이가 꽃이 피어 있어요. 비야, 나를 위해서 낮에 내려다오. 밤에 내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낮에 비가 오면 싫다고 하겠지만 나는 낮에 비 오는 게 좋아. 이렇게 벌레도 있고. 저 아이도 무슨 나비의 존재일 것 같은데요. 참깨가 벌써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참깨꽃도 자세히 보면 예쁘죠? 꽃들이 예쁘지 않은 아이들이 없어요. 이렇게 참깨를 농사를 지어서 지금 이 참깨밭은 일찍 심었어요.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엄청 일찍 심었는데 커나가는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요 아이 수확을 하면 또 다른 곡식을 심겠죠. 달맞이에 맺혀진 물방울입니다. 살랑살랑 바람에 흔들리고 있으면서 이 물방울이 맺혀 있네요. 그동안 정말 많이 가물었는데 비가 좀 흡족하게 내려줘야 될 텐데 이곳은 청주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있지 않아요. 이곳은 냉동 공장입니다. 신형 냉동이라고 공장 문인데 정문요. 이렇게 철문으로 스텐 철문으로 닫혀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 있길래 제가 이곳을 촬영합니다. 별 볼품없는 물방울들. 그러나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이죠. 제가 산책을 하면서
물방울을 찍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변온을 왜 제가 지금 보고 있냐면 우렁이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이곳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렁이가 많지는 않은가 봐요. 못 심고 얼마만이나 지나야 이 우렁이를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께서 연세가 높으신데 모내기 하고 풀 뽑는 이리 와 풀 뽑는 작업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렁이를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토종 우렁이보다 예, 수입된 우렁이 맛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제가 찾으러 다니는데 저쪽에 안 보이더니 여기 우렁이 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렁이 알 보셨나요? 우리 토종 우렁이들은 새끼를 낳아요. 제가 우렁이를 어항에서 키워도 봤거든요. 근데 이 수입종 우렁이는 이렇게 알을 여기저기 이렇게 실어 놔요. 엄청 여기 오니까 많이 해놨는데요. 다른 데 보면 벼나무에다가 많이 이렇게 빨갛게 꽃핀 것 마냥 매달아 놓던데 여기는 지금 풀밭입니다. 논두개 풀밭이고요. 또 벼나무에 매달아져 있는 상황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있고 또 저 안쪽에도 보이고요. 또 저쪽에도 이렇게 보입니다. 엄청난 개체수 같아요. 이렇게 제가 화면으로 잡아서 보여드리는데 이 우렁이들 알들이 제가 몇 년 전에 출근할 적에 본 상황은 이게 논둑이 세면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세면에 세상에 얼마나 많이 알들을 실어로 붙여놨는지 막 고물고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곳에는 지금 이렇게 풀밭에도 논둑의 풀밭에도 우렁이들이 알을 이렇게 실어놨고 저렇게 이 아이는 뭐죠? 왕잠자리 같은데? 일반 잠자리가 아니고 왕잠자리가 이제 애벌레에서 잠자리로 변화되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횡재했네요 오늘. 우렁이 농법 논을 찾아서 우렁이 알을 이렇게 촬영하다 보니까 왕잠자리도 제가 보게 됐네요. 우렁이 농법으로 이렇게 농사를 치면 무공해 쌀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비싸게 팔리죠. 그리고 또 이 아이는 또 누굴까요? 물을 먹는 건지 바람에 물방울들이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벌레같이 생긴 거미줄이네요. 영락없는 무슨 벌레같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우렁이 농법 하는 논에 와서 한참 동안 우렁이를 찾았습니다. 여기 아마 알을 낳고 죽은 것 같아요. 이렇게 빈 껍질이 있습니다. 알을 낳으면 이 아이들은 죽나? 서양 우렁이들을 제가 잘 모르니까 여기저기 벼나무에 쌀나무죠? 쌀나무에 보이고요. 고추 잠자리도 이렇게 저쪽에 보이고 있어요. 이게 분홍빛으로 보이는 우렁이 알들이
이렇게 드문드문 보이고 있는데, 저렇게 드문드문 하지만 이 아이들이 부화가 돼서 움직이게 되면 엄청난 개체수일 거라고 봅니다. 저알 하나가, 알 하나가 많은 수량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우렁이 농법으로 농사 짓는 논에서 서양 우렁이 알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시작하시는 시간인데 행복하시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